470쪽 4장은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4장은 온 성인 예의지 중정이니 과지자는 상어 박절이 우롱하고 불급자는 윤어 오천이 불친이라. 이 장은 온저 밑에 끝까지 걸리는 거예요. 다 말한 것이다. 뭘 말한 것이냐? 성인 예의지 중정이니 성인이 예의의 중정이니 성인은 예의의 중정이니 과지자는 이보다 지나친 자는 과지자 이것을 지나친 자는 상어 박절이 불홍하고 박절함에 상해서 상어 박절함에 상해서 불홍하고 넓지 못하고 불급자는 미치지 못한 자는 윤어 오천 더럽고 천함에 윤 빠져서 불친이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그것을 언 말한 것이다. 여기 불치 옆에 아니 불자 옆에 일본 가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이 다른 본의 책에는 이것이 아니불자가 아니라 가할 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어 오천이 가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더럽고 천함에 빠져서 부끄러울 만함을 말한 것이다. 가치로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 지금 불치는 그 더럽고 천함에 빠지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뜻은 이제 크게 이제 같은 뜻인데 한 책에는 안이불자가 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주 보죠. 왕씨 정식왈 왕정식이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왕정식이 말하기를, 군자 소양, 군자가 기르는 바는 귀호 중의이니,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냐 하면, 중을 귀중하게 여길 뿐이니, 군자가 기르는 바는 그 시중지도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강즉 지어 절물하고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지어 절물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절물에 이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절물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면은 밖에 외물과 단절이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고, 또, 폐유주. 지나치게 반대로, 유약하면, 유약. 아까 이제 태강의 대가 되는 거죠. 폐유. 지나치게 유약하면은, 지어상기라. 나를 잃는 데에 이르게 된다.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유약하게 되면, 다른, 뇌물에 빠져가지고 나의 중심을 잃게 된다. 갑목설유 폐강자해라. 앞에 단갑목과 설유는 지나치게 강한 자이다. 지나치게 강한 자이고 증노 속이 태유자해라. 증자와 자로가 그 비난한 바는 태유자에
나라, 지나치게 유약한 자이다. 그 아주 아첨하고, 뜻이 같지 않은데도 억지로 얼굴 붉어지면서 말하고, 이런 이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그 자들은 아주 지나치게 유약한 자이 됩니다. 공자, 화지, 괴이, 왕배, 는, 즉, 여, 해강자, 이의며, 공자, 화지, 괴, 공자께서 하는 양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화지, 괴, 양화가 그 삶은 돼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그거예요. 화지, 괴, 양화가 그 선물을 보내온 곳에 대해서 왕배 가서 예를 행했죠. 가서 살해한 것. 그것은 여 태강자와 이의며 이것은 지나치게 그 강한 자와는 다른 것이며. 또 배지 필감기문은 그 사례를 하는데 반드시 그 없을 때를 보아서 없을 때를 본 것. 그 양, 그 양화가 없을 때 가서 양화가 없을 때 가서 사례를 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사례를 했는데 반드시 그 없을 때를 보아서 한 것. 그것은 여 회유자와 이의이 그 지나치게 유약한 자와는 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무가 우 불가. 이른바 간 것도 없고 무가 간 것도 없고 무불가 불가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간 것도 없고 이것은 간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는 것이니 인위성지시하라 그 성인의 비중이 위 되는 것이다. 성지시하라. 성지시하라. 만장 이 하에 보면은 만장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을 건데요. 만장 하에 보면은 성인의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자는 성지 시자, 성인의 시중을 행하시는 자고 공부자는 그다음에 성지 청자는 백이고 백이 타협 안 하고 절대로 자기의 청렴함을 지키는 백이고 그다음에 성지 임자 그 성인을 자임하는 사람은 이윤이고, 무엇이든지 나의 도움이다 하고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주관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지화자, 모든 일을 다 조화롭게 하는 자는 유화에다, 유화에다. 이렇게 이제 맹자가 성지, 청자, 임자, 화자를 평하고 이 셋을 겸하는 분이 바로 공부자인데, 이분은 성지시하라고 하나하나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 가도 감도 없고 불감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시중의 도로 성인의 도를 실천하는 분이 바로 공부자이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감도 없고 무가
무불가, 어? 그런 말을 여기다 쓰면서 헝지시야라 이렇게 지금 세주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죠. 맹자 전원, 맹자 전원 이자지 도행은 이명기가 하고, 맹자께서 앞에서 말한 이자 두 사람의 도행은 이자지 도행은 이명기가 그 지나침을 밝히신 것이고, 명기가 그 지나친 것, 그것을 밝힌 것이고, 후술 증로지 도어는 뒤에 술한 증자와 자로의 말한 바는 뒤에서 이야기한 증자와 자로가 언급하신 그것은 이명기 불급이라 그 미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앞에는 태과 지나치게 강함을 태강 지나치게 강함을 얘기한 것이고 뒤에는 태유 지나치게 유약한 것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씩 이야기를 들어서 말했죠. 그리고 중에 거공자사는 이렇게 그렇죠. 가운데 공자님의 그 일을 들은 것은 그 다음에 공자님의 이를 들어서 양화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했죠. 그것을 거명한 것은 이명 성인지 용중이라. 그것으로서 성인이 중을 쓰는 것, 용중, 중을 쓰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태강, 태유, 그 다음에 용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나눠서 밝힌 거 되는 거죠. 연즉 그렇다면 맹자지 불견 제후. 맹자지 불견 제후는 맹자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은 것은 숙이 군의지 중이 이니라. 숙이 분의지 중이니라. 그 분수와 뜻의 중도. 그 분수와 뜻의 비중지도를 지켰을 뿐인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공자지사는 공자, 의 일은 예의지 중정 야요 예의의 중정 이요 예의 중정을 실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공자의 일은 그러니 차이 고리면 즉 길지의요 조금 탈것만한 것도 어긋나면 팔끝만한 것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실지의요 그것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간목 선류는 그 단간목과 선류는 과호 예의지 중정, 그 예의의 중정에서
지나친 것이라는 거예요. 과호 예의지 중정이니, 예의 중정에서 지나친 것이니. 그래서 상어 박절이 구렁하고 그 박절함에 상해서, 상어 박절, 그 박절함에 상해서 넓지 못하고, 넓지 못하고. 증자 자로지 구원은 증자와 자로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즉 불구포 예의지 중정자라. 그것은 예의의 중정에서 미치지 못한 것이다. 불구포 예의지 중정자라. 예의의 중정에서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 윤어 오천이 가치라. 그래서 더럽고 천함에 빠져서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다. 가치.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다. 차 분자지 행기가 소위 전전긍긍 이 유공 유과 불급지 시려라. 이는 분자지 행기, 분자가 행기, 행동을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이니까, 내 몸이 행하는 것. 분자의 행동이 소위 전전긍긍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조심스럽게 삼가서 전전긍긍해서 분자의 행동이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공 오직 걱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는 거야? 유과 불급지 신랴. 그 지나치거나 과 불급 미치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까봐 유 그것을 오직 두려워하게 되는 까닭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행동이 전전긍긍해서 오직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소위 까닭인 것이다. 변이나 여기 오천지 가치 인정 영 실어 박절이 부롱이니 여기 이제 여기 무엇보다는 차라리 영 무엇이다 이런 구문이죠. 여기 오천지 가치 그 더럽고 이 비천함에 빠져서 같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 여기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영 싫어 박절이 부름 차라리 박절함에 일어서 박절하게 돼가지고 빠져서 박절해가지고 넓지 못한 거 불홍 넓지 못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천함에 빠져서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그 박절하더라도 박절함에 좀그 잘못이 있더라도 박절 해서 넓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간 선류는 그 단간목과 그 선류는 유위 견자여라. 그래도 오히려 견자가 되는 것이다. 견자가 되는 것이다. 견은 고집스러울 견이에요. 고집스러울 견.
고집스러울 견. 그래도 견자가 되는 것은 왜 광 뜻이 아주 높은 것을 이제 광이라 그러죠. 뜻이 아주 높아서 행동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광이라고 그러고, 이 견은 그 아는 것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야. 아주 그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서,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행동은 분명하게, 과단하게 지키는 걸, 견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견 나왔죠? 견자야다. 견. 왕자와 견자를 그래도 그 유약한 자보다는 공자께서 낫다고 지금 논어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광이라는 것은 뜻이 아주 매우 높아서 극복, 뜻은 매우 높은데 행동이 그것을 가리우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 그걸 이제 광자라고 그러고, 견이라고 해서 고집스러울 견은 지미급, 그 아는 것이 미치지 못해. 아는 것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키는 것에는 여유가 있다는 거. 지킴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두 사람, 장간목과 선류처럼 아주 박절함에, 박절해서 넣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 더럽고 천함에 빠져서 부끄러운 것, 그것보다는, 이것이 낫다. 오히려 이자는 견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관 양화사면, 그 양화의 일을 본다면, 공자께서 대처하신 그 양화의 일을 본다면, 뭐예요? 이것은 불특 개후 불가견이요. 다만 제후만 만나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맹자께서 제후를 불견 제후, 제후를 만나보지 않았는데, 이 양화일을 본다면은 다만 제후만 만나지 않아서는 만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화 같은 자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가신에서 전행하는 가신이라도 그런 사들은 만나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 증자 자로지 아니면 또 이번에 증자와 자로의 말씀을 본다면 증자와 자로의 말씀을 들어보면 즉 불특 불과 왕견이요 특 다만 가서 볼 보아서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교지인이라도 비록 평교하는 사람이라도 수평으로 만나는 사람들, 평교지인 우리 평상시에 교류하는 사람일지라도 여 불과 강 여지연이 그 억지로 강 억지로 그와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만 가서 보는 것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비록, 평상시에 교류하는 사람일지라도, 억지로 그와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물 불가의 구합이라. 대저 사물은 불가의 구합. 구차하게 합해서는 불가하다. 구차하게 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봉호씨 말하기를, 사는 방지니, 그 선비는 뜻을 보상해야 하니, 뜻을 숭상한다는 거예요. 뜻을 보상해야 되니, 상어 박절자, 그 박절함에 상하는 자는 양수 미홍이나 그 양이 도양이 비록 넓지는 못하지만은 유 불실 위 위지지 고요. 오히려 그 뜻이 높은 것, 그것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실 위지지고, 그 뜻이 높은 것, 그것은 오히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요. 도량은 넓지 못하더라도 뜻은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광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윤어 오천자는 그 더럽고 천함에 빠진 자는 기지심비하야 그 뜻이 아주 매우 비루해서 기지심비하야 부족 부인이라 좋기 고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자들은 뜻이 비루하기 때문에 더 좋기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무적도의. 그다음 이제 8장. 대영지가 말하기를. 십일과 거관시지 정을. 금자 미능이란데. 대영지가 말하기를, 대영지는, 송나라, 대부예요. 송나라 대부인 그 대영지가 말하기를. 11과는 10분의 1의 세금을 내는 조세법이에요. 11, 10분의 1의 그 조세법과, 거관시지정을, 그 관문과 시장의 정, 세금 내는 것, 그것, 없애는 거, 거, 제거하는 거요. 그 10분의 1 세제와 관문과 시장의 세금을 철폐하는 것, 그것을 금자 미능이란데, 지금 능히 할수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능히 이것을 할수 없으니,
청경지하야, 청컨대 이것을 가볍게 해서 경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내년 연후에 이 고대 내년을 기다린 연후에 내년을 기다린 연후에 이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감해서 내년을 기다린 연후에 이것을 그만두려고 한다. 세금을 갑자기 단번에 철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경감해갖고 내년까지 기다린 연후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여 한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맹자께 송나라 대부인 대영지라는 자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영지는 역 송대부야라. 영지는 또한 송나라 대부이다. 10일은 전정지 법이야라. 10일은 정전법에 세금을 내는 정전법이라는 거예요. 관시지정은 상고지 세야라. 관시의 그 세금,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인, 그 물건을 팔고 사는 그 상고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지하라, 이는 그치입니다. 맹자왈, 금, 그러니까 대답을 이제 맹자께서 하신 거예요. 맹자왈, 금, 유인. 지금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금,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일양길인지 계좌어든. 일양, 훔칠 양자예요. 날마다 그 이웃집에 닭을 일양길인지 계좌 얻음. 혹고지왈 시비 분자지 보라한데. 어떤 자가 그에게 고해서 말하기를 이는 분자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 답했냐면은 청손지하야. 청컨대 이것을 좀 덜어서 줄여서 이 소리예요. 줄여서 월량일개하야. 전에는 자기는 날마다 그 이웃집 닭을 잡아 먹었는데 좀 줄여가지고 한 달에 한 마리를 잡아 먹어가지고 한 달에 한 마리만 훔쳐 먹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마리만 훔쳐서 이대 내년 연후에 이 뭐다. 내년을 기다린 연후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맹자가 이제 그이 닭을 훔쳐 먹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이 내는 것을 철폐를 내년까지 기다리는 연후에 경감해서 찬찬히 한다니까 이웃집에 닭 잡아먹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비난을 한 거죠. 양은 물 자래의 취지야라. 여기서 그 훔칠 양이 자는 그 물건이 저절로 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 스스로 와. 그러니까 닭을 그 이웃집에 넘어가서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닭이 나한테 오면 그걸 이제 딱 잡아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소는 아냐라, 소는 도는 것이다. 경감하는 것이다. 여지 비기의인데, 만일 그것이 의가 아닌 것을 안다면,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면 있습니다. 여지 기 비의인데, 사속 이의니, 이는 속히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니.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되 내년이리요. 어떻게 내년을 기다리겠냐? 어떻게 내년을 기다리겠냐? 지 의리지 불가의 불능
속게. 그 의리가 불가하다는 것. 그 의리가 불가함을 알면서도 불능 속게, 속히 고치지 못하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그것은 여 월량 일개로. 그것을 달마다 닭한 마리를 치는 것과 하이이제리오. 무엇이 다르겠는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의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히 고치지 못하는 것과 그 어떤 사람이 날마다 닭을 훔쳐 먹다가 한 달에 한 마리 훔쳐 먹는 것으로 줄이는 것.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소리야. 세지 보죠. 남원장시 말하기를, 남원장시 말하기를, 군자지 원 불이하는, 군자가 불이함을, 정의롭지 못함을 멀리하는 것은, 멀리하는 것은, 여우 악취하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그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과 같고, 여우 악취하고, 그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고, 또, 기불감이하는, 그 감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군자가 그 불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여탐탕하며, 마치 끓는 물을 이렇게 더듬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또, 기불감수유 영야는 또 감히 수유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편안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 의와 불의함과 잠깐 사이라도 함께하는 것을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좌 도탄 그 도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도탄, 진흙 구덩이, 그다음에 그 숯불이 타는 그러한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군자는. 그리고 기사의야 사자는 옮길 사자죠. 그 불의에서 의로 옮기는 것, 그것을 여, 기갈지어, 음식이라. 마치, 그, 기자는 굶주릴 기자요.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지어 어디에 가느냐? 음식에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아주 목마른 자들이 음식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사의, 그 의로, 옮겨간다는 거죠. 불의에서 의로. 그것이 군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견지지 명하고 이 결지지 용인이 그것을 보기를 밝게 보고 또 그것을 결단하기를 아주 용맹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자는. 무엇이 의고 불이라는 것을 밝게 보고 또 그것을 불인 줄 알았으면은 아주 결단을 내려서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위 불 여시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즉 부족 이 자발이 자신이라. 스스로 발, 뽑을 발자죠. 스스로 그, 의롭지 못하는 불의를 제거를 해가지고, 스스로 해로워지기에 부족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게 보고 결단을 내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불의를 뽑고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지 지신호 개과 선선지제. 그 선비가 그 보물 공가짐을 개과천선 허물을 고치고 선에 옮겨갈 때에 이위 영지지 설이변. 영지는 대영지를 얘기해요. 지금 대영지가 말한 것 같이 영지지설, 대영지가 말한 것 같이 위 한다면 좀 줄여가지고 내년까지 서서히 좀 줄여서 잘못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군자가 몸가짐을 이야기할 때 개과천선할 때 이런 식으로 대형지처럼 이야기한다면 있어요. 그렇다면 방종신 볼모로 과실지 중하고 장차 몸이 마치도록 종신토록 골물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냐? 과실 가운데에 빠지게 되고. 서서히 줄여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신지 모 국어 혁자, 잘안 보는데. 혁패 복고지 사회, 그 인신, 그 나라의 신화된 자가 도모한다는 거예요. 뭘 도모하느냐? 나라의 그 나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혁파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혁패하고, 폐단을 고치고, 다시 복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이위 영지지 설이면 똑같이 아까 그 지금 대영지가 말한 설대로 한다면 있어요. 위 영지지 설이면 그 대영지가 말한 것 같이 한다면 위 그러면 종하모 인순 구차지 여기라. 그렇게 되면 끝내. 인순은 어떤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인순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구차한 거. 그 인순하고 구차한 그러한 영역에 그러한 곳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어떤 혁패를 협회 복고의 일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자 수신 지우 치국에 수신으로부터 지우 치국 나라를 다스림에 이르기까지 지인용지 삼덕에 지인용 삼달덕이라고 그러죠. 중용이 나오죠. 그 지인용 그 삼덕에 별일이라도 불가해야 합니다. 하나가 빠지더라도 불가한 것이다. 지인용 세 가지 덕이 다 있어야 이 다수에서부터 치국까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할수 없다는 거예요. 지이지지 하고 지로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인이 행지하고 인으로 그것을 행하고 지로서 그것이 의롭고 의롭지 못한가 이것을 분명히
안 다음에 인이 행지하고 인으로서 이것을 행하고 용이 결지하니 그 용으로서 이것을 결단하니 가 불무제류 그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가 불무제류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이세 가지 지인용 이세 가지 덕이 있어야 이것을 실천해 낼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인으로 행하고 그다음에 그 용으로 이것을 결단해서 이 변함없이 추진하는 힘이 있어야 이것을 혁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럼 세지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천하사에, 천하의 일에 있어서, 지유, 우리, 양단, 천하의 일이, 지유, 다만, 무엇만 있냐 하면은, 의리 양단밖에 없다는 거야. 의 아니면, 이다, 이래. 의롭지, 의로운 것과, 이로운 것, 이,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어? 의로운 일이 있고, 이로운 일이 있고. 제출 의면. 조금이라도 출의, 의의를 벗어나면, 네?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부분을 벗어나면은, 변이 리언냐라. 이것은 바로 이로서 말하는 것이 된다. 이익만을 따져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언유 양존지 리리오. 어찌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하는 이치가 있겠느냐. 모든 일은 의와 리 양단이 있다는 거야. 양쪽 끝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약지, 의리지, 불가. 이 유린석지 의하야. 불금 속계면. 약지, 만약,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 의리지 불가. 의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는데도 이 소리요. 의리상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았는데도 유유인석지 의하여 오히려 그 인석 악길린 악필석이에요. 그것을 이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 인석의 그 아끼는 뜻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불금 속계면, 속히 고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기꺼이 이것을 속히 고치지 않는다면, 불금 속계면, 서서히, 해가, 지날 때까지 조금씩 줄여서, 아까 나왔죠? 그만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의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그 아끼는 간절하는 그이 뜻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흐지부지해서 이걸 끌고 나가서 이것을 속히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역 종귀어 유유
그렇게 되면 또한 끝내. 유유함에 귀착한다는 거예요. 유유. 유유는, 아주 이 아득한 거, 아득할 유자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것을 이 고치지 못하는 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종귀어 유유하여. 아주 그이 뭐라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귀어 유유하여. 필불능 자발이 일신이라. 반드시 능히 스스로 이것을 뽑아서 날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신한 진씨 말하기를. 청경지는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청경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여, 감, 이량하야, 위, 월량이니. 그, 날마다 훔치는 것을 줄여가지고, 달마다 훔치겠다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경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닭을 날마다 훔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한 마리씩 훔치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기 비의는, 그 의롭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는 것. 그것은, 부지기 비의는, 그 의롭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부지, 야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니. 그것이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기 비의 불속에는. 그것을 비은 줄 알아. 그것이 의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알면서도 불속에. 그 속히 고치지 못한 것은 그것은 불용려라. 이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의 불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불인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지지 죄는 알지 못한 죄는 작고 소하고 불용지 죄는 뱅이라. 그것을 끊는 용기가 없는 그 죄는 큰 것이다. 그럼 9장 뭐죠? 공도자 왈 외인이 계칭 부자 호변 하나니 공도자가 말했어요. 그 밖에 사람들이 계칭 모두 우리 선생님 칭하기를 호변이라 한다는데 그 변론하기를 논변하기를 좋아한다.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문 하야 있고 감히 여쭙겠습니까? 여쭙겠습니다. 어째서인가요? 감문 하나 있고, 감히 여쭙겠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맹자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맹자왈. 여기 호변제리요. 내가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내가 어찌 그, 저희 남들과 그 논변하기를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여부득이하라. 내가 부득이해서 올 것이다. 여 부득이야 돌아. 내가 부득이해서 그러한 것이지. 내가 뭐 논변을 잘한다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하지 생이 구이라. 천하의 그 백성이 난 지가 오래되었다. 천하지 생민. 천하의 생민이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 일치일란이라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럽다. 한번 다스려지면은 한번또
혼란의 딸. 그 천하의 생민의 역사가. 호는 거성이다. 하동이다. 아래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치도 거성이다. 다스려진다. 생은 위 생민야라. 천하지 생할 때 나의 생자는 생민을 말한다. 일치일란은 기화, 성의와 인사, 득실이 반복, 상심이니 이지 상야라. 일치일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화가 성쇠, 성하고 쇠한 것과 그 기운의 변화가 기화, 그 기운의 변화가 성하고 쇠한 것. 그것과 인사 즉시 인사 사람의 일이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득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인사의 득실이 반복해서 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으심자요. 서로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그 기화의 성쇠와 인사의 득실이 반복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이니 이것이 이지상이하라. 이것이 이치의 상도인 것이다. 이의 상도가 그런 것이다. 항상 이 치란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화가 성쇠가 있고 인사도 득실이 서로 반복 상심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치의 상도이다. 휘암정시왈. 휘암정시가 말하기를 기화는 제 천자니 기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의 변화는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유성유쇠. 그 성함이 있고 또 쇠함이 있다. 성원이치하고 그것이 그 성할 때는 다스려지고 쇠연이 나냐라. 그것이 쇠해질 때는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사리는 제인자니 그 사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유득유실이라. 득이 있고 실이 있는 것이다. 유득유실이라. 득언이 취하고 그것이 얻어질 때는 다스려지고 실언이 나녀라. 그것이 이를 때에는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치는 불생어 치이 생어 난이면 그 다스려진다고 하는 그것은 다스려지는 데서 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치는 다스려지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에서 오히려 생겨난다는 거예요. 난 불생어 난이 생어 치니 난은 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다스려짐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이렇게 한번 일치일란 한번 다스려지면 그 다음에 또 한번은 어지러워지고 또그 어지러움이 또 지속되면은 또 다시 다스려지고 이렇게 순환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환무단이라. 마치 고리와 같이 끝이 없다. 둥근 고리와 같이 계속 치란이 계속 반복 상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차는 리지상이니 이것이 이치의 상도이니 다 리지상이니 이것이 이치의 상도이니 고 무족 자라 뭐
괴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 뭐, 괴이할 것이 없는 것이다. 소기호 성현지 생 사세는 성현이 생사세, 이 세상에 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역유일이 먹이니 또한 오직 이치로서 길을 대여함이니 일이 여기. 그러니 거기 반실이 득하고 그 실을 되돌려갖고 그 잃는 것을 되돌려서 얻는 것이라는 거야. 거의 그 이름을 다시 되돌려 얻고 또 반세의 성하며 그 쇠함을 되돌려 성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현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되는 것은 그 이치로서 길을 대여해가지고 그 실을 득으로 되돌리고 또 쇠를 쇠함을 성으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또 안난이 되어 치언이라. 그 난을 되돌려서 그 다스림에 돌아가게 하는 것뿐이다. 성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치로서 길을 제어해가지고 실에서 득으로 또 퇴에서 성으로 그 난에서 치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성인이 한다는 거죠. 운봉호시 말하기를, 운봉호시 말하기를. 고금일치일라는 고금에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운 것은 지시, 비화, 인사가 반복, 상심호, 무궁이니 다만 이 기운의 변화와 사람의 일이 반복해서 서로 무궁하게 서로 반복해서 서로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혹 기화유 성세면 혹그 기운의 변화가 기화가 성세함이 있으면 이 인사지 득실도 그 인사의 득실에 있어서도 어시호 행하며 여기에서 행하며 그러니까 기화의 그 성세가 혹 기화의 성세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의 득실도 여기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돼서 또 반대로 혹 인사유 득실이면, 혹 인사의 득실이 있으면,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기화지 성세도, 기화의 성함과 쇠함도, 어시호 전환이 여기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복 상심이 개리지상야라. 그러니 반복해서 서로 찾는 것이 모두 이의 상도이다. 이치의 상도라는 거예요. 신안진시 말하기를. 신안진시 말하기를. 학자 당 힘탈 맹자 소이 부득이지심이라.
학자는 마땅히 깊이 살펴야 된다는 거야. 뭘 살피냐? 맹자께서 부득이지심. 내가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지, 논변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맹자께서 이 부득이한, 부득이, 부득이했다는 그러한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분에 상지하고 아래 글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장말에 우신원 차 입고하야 이 결지라. 또이장 끝에 또 거듭 이두 글을 말해서 맺었다. 이 장말에 또 거듭 이 말을 해서 맞췄다는 거야. 기유 맹자리 어찌 맹자만 그러하셨겠는가? 이 소리야. 범 성현 추리 임 삼지하고 무릇 성현들이 나오셔서 그 삼재를 자임하고 선지인 삼재를 자임하고 부 삼강이 그 삼강을 부지한 것이 대 부득이야. 모두 다 부득이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래요. 부득이해서 세상에 성현께서 나오셔서 삼재를 자임하고 삼강을 부지한 것이다. 그것이 다 부득이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일치 일란,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운 것은 내 차장 강령이요. 이 장의 강령이요.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운 것이 이 장의 강령이라는 거야. 하문 절절 조웅진이라. 그 아래 글에 그 절절이 이것을 대조해서 서로 응하게 하였다.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운 사례를 계속 얘기해서 이것이 상도라는 것을 이치 상도라는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당 요지시하야 그 윤임금 때를 당해서 윤임금의 때를 당해서 수역행하야 범나무 중국하야 물이 역행을 해가지고 물이 역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범람에서 사룡이 거지하니 뱀과 용이 거기에 살게 되니 그 우리 범람을 해갖고 홍수가 나서 거기 사람이 사는 곳에 뱀과 용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무소정하야 그 백성들이 안정할 바가 없어서 안정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민무소정하야 안정되게 거처할 곳이 없어서 하자는 위수하고 하자 지역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요. 낮은 곳에 사람들은 위수하고 둥지를 만들고 둥지 새 둥지를 소라고 그러죠. 소거지푸기다. 그 소거 새들 둥지에 사는 것들은 지풍 바람을 안다는 거예요. 바람 그래야지 이제 둥지를 바람에 안 떨어지게 만드니까. 헐거지우다. 구멍에 사는 개미 같은 것들은 지우 비가 내리는 것을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자는 그 아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둥지를 만들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살고, 상자는 위 연굴하니, 높은 지역에 사는 자들도 또한 동굴을 경영했다는 거예요. 동굴을 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연굴, 아니. 서해왈 강수 격려라 하니,
허경에 이르기를, 방수가 나를 물가 없을 강자인데, 홍수, 큰 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강수가 나를 경계하였다라고 서경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강수자는 홍수야 아니라. 여기서 강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이다. 홍수란, 홍수예요. 강은 음이 강이다. 또, 호공이반이다. 홍. 이 강자를 홍이라고도 읽는다는 거예요. 강자를 홍이라고 읽는. 수역행은 하류 홍색이라. 하류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수도류의 방일야라. 그 물이 사방에 흘러넘쳐, 물이 거꾸로 흘러가지고 사방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수도류, 물이 거꾸로 흘러서 이 방일야라 사방으로 넘치는 것이다. 하는 하지요. 낮은 땅이요. 하는 하지요. 낮은 땅이요. 상은 고지하라. 상은 높은 지역이다. 높은 땅이다. 영굴은 펼쳐야라. 영굴이라고 하는 것은 굴 속에 거처하는 것이다. 서는 우서 대우모야라. 여기서 서경은 우서 대우모를 말한다. 대우모편에 나오는 글이라는 거야. 강수는 강동 무해지 수야라. 강동 무해지 수야라. 그 강수라고 하는 것은, 강동은 아주 물이 넘쳐가지고 아득 꽉찬 거, 어? 아득한 거. 물이 아주 넘쳐서 끝이 없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경은 계하라. 경은 경계하는 것이다. 차는 일란야라. 이것은 한번 곤란한 것이다. 이건 한번 어지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자연의 이치가, 이, 아까 기화의 성세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홍수로 인해서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세상이 한번 어지러워진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차 일란은 이 한번 어지러움은 순유호 기화해라. 그 순전히 그 기화로, 기운의 변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연의 기운의 기화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홍수가 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운봉호씨 말하기를, 운봉호씨와 자개벽지우요지시에, 그 세상이 개벽할 때로부터 윤임금의 때에 이르기까지 굳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굳이 기치란 반그 치란을 단정할 어느 것이 다스려지고 어느 것이 어지러운 것이라고 그것을 딱그 단정하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다요기 유진이야. 그 윤임금으로부터 그 어떤
징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강수는 다 개호 기화나 그큰 홍수가 나는 거, 그 강수는 그 기화로부터 기화에 연계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개호, 기화나 기화로부터 연계된 것이지만은 이 일경 이왈 이왈 정녀 정녀 아까 그이 서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했죠. 강수 경려라니 그 와의 격려가 아니 그 나를 경계 그 강수가 나를 경계하였다고 말하니 위상불 뭐뭐 일찍이 뭐뭐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이 구저 인사여라. 반 이것을 돌이켜서 구저 인사, 인사에서 구하지 않음이 일찍이 이것을 돌이켜서 인사에 구하지 않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재해로부터 큰 물이 홍수가 나서 세상이 어지러워졌지만은 서경에 이것이 나를 경계하였다라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요님급 때부터 이것을 이 자연의 기화를 돌이켜서 나의 인사에서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지 일찍이 구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한번 어지러운 것이 자연의 기화로부터 연계돼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이것이 나를 경계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켜서 나의 인사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 차 일란즉 견이 위 일치하라. 이것이 한번 어지러운 것이 곧그 바뀌어서 한번 어지러운 것이 바로 바뀌어서 위일치, 한번 다스려짐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재해에서 비롯된 어지러움이지만, 이것이 나를 경계했다, 이야기를 하고, 치수 사업을 이제, 나의 이걸 인사로 여겨서 치수 사업에서, 인사에서 구하였기 때문에, 그 치수를 해서 이것을 한번 난을 바꾸어서 뒤바꿔서 다스려짐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기화를 인사로 인사해서 이것을 바람의 일에서 해결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화에서 비롯된 어지러움이지만 이것이 인사로 돌이켜서 이것을 다시 다스려지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까닭이다. 이런 말이야. 아주 내용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